있었나 보다. 사진 많이 나와, 뭐 이제 캘린더도 만들고, 그쵸? 책자에도 버가모 교회에서 나오는 곳은 항상 여기에요. 네, 사진 속에서 나오는 버가모 교회는요. 근데 이 여기 보시는 이 건물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 정원이고요. 저 안쪽이 실내죠. 여기 안쪽으로. 근데 이 여기는 원래 신전 건물로 지어져요. 맨 처음에 2세기에, 그러니까 1900년 전에 이곳이 세라피스 신전 해서요. 왜 그리스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그리스 신 말고도요, 이 로마 하게 되면은 아주 포용력이 있습니다. 모든 신들을 다 수용을 하는 거죠. 이집트에서 넘어온 신까지도 이 숭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집트의 신 중에 세라피스 신전이에요. 이 세라피스의 신전에서 이 멀티감피에서 보게 되면은 이 모습이 하나님 남친, 하나님 여신의 모습으로 해서 이 교회가 신전이 지어져 있었던 이곳을, 이 신전을요,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교회로 사용을 합니다. 지금 이 건물을, 신전 건물을 교회로 사용을 하고요. 그 옆에 나중에는 오스만 파티인들이 이곳을 점령하면서 옆에 교회였던 곳에 딱 모스크를 지어서 지금 모스크로 사용을 하는 거죠. 양쪽으로 해서요. 네. 성벽이 버가모 도시의 성벽입니다. 그래서 저 위가 아크로폴리스가 되겠고요. 저 위로, 예, 이 신전들, 제우스 신전, 그 다음에 데메테르 신전, 그 다음에 트리아누스 황제의 신전. 네. 그래서 이 모든 이제 신전들이 5~6개가 쫙 저 안에 다 밀집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아크로폴리스, 버가모의, 예, 그 중심 수도였었던 곳이 바로 저기고, 예, 그 거대한 제우스 재단과, 그 다음에 거기에, 예, 그 당시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로죠. 알렉산더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거 다음에 세계에서 두 번째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 저 언덕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하나는 남신, 하나는 여신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마주보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걸 신전을 교회당으로 썼는데, 네, 네. 이걸 이제 완전히 일곱 교회, 예, 편지하는 그 이제 내용이 아마 요한계시록을, 예, 그렇게 이제 읽어보시면, 이 그때의 모습들, 그쵸? 요거. 비잔틴 제국 시대에, 예, 6세기까지 사용했었던 바실리카, 회당이었던, 그러니까 아고라, 예, 그런 특징을 가진, 네, 그래서, 두아디라의 장소. 네, 이제 보셨고. 교회가 여기 있었단 말씀이에요? 요 안에, 그러니까 이 집회당, 교회, 아, 네, 네, 그러니까 예, 사용을 했었다라고 이제 하긴 합니다. 네. 사진 자체는 도망치고
밤마다. 이제 위대하게 상결지단 여신이 소아시아의 여신이 아데미 여신인데요. 아르테미스 여신이죠. 여기 원래 이 지역에,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쪽에 신은요, 키벨레 여신에서 대모신, 다산 풍류의 여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나온 조각품을 보게 되면요, 일정 부위만 이제 특히 강조를 하게 돼요. 가슴, 엉덩이. 그래서 팔자 모양의 이런 이제 그 신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 그리스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원주민들과 합해지되, 이 원주민들의 신과 그리스 신이 하나가 되는데, 이름이 그리스식으로 이제 불려지게 되죠. 원래 아르테미스 여신, 아데미 여신은요, 그리스 로마에서 보게 되면 호리호리하고 아름다운, 예, 이 처녀의 여신, 수렵의 여신이에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서 이곳에 있는 원주민 신, 이 키벨레, 풍류, 다산, 가복의 이 여신이 바로 그 이름이 아르테미스하고 합쳐지면서 아데미 여신이요. 이 우리 본토,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만나는 아데미 여신은 풍류,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가슴에, 우리 아마 내일 예비수가시면 보실 거예요. 수십 개의 유방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팔과 다리에는 예, 이 짐승의 모습이 짠 조각이 되어져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데미 여신을 이제 중요하게 섬겼던 곳에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대 지역이에요.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게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에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쵸? 예, 지금 하나만 보더라도.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신 곳이 이오니아라는 곳이죠. 내일 가시게 되면 에베소도 이오니아 지역에 이오니아 도시로서, 이 도시, 이제 그 이오니아 도시 하게 되는 것은, 원래 이제 지역, 이쪽 지역이 이오니아 지역인데, 그래서 뭐, 이오니아 양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오니아, 우리 이쪽 지역에서 보시는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커다란 이 도시의 교회가, 지금 여기는 신전인데, 우리 교회는 이제 요거예요. 이렇게. 아주 조그맣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기를 전체를 교회로 사용을 하되, 딱 이 교회의 이 모습이 이 안의 안으로 문이 달려있네. 저 나중에 보수하면 제가 쌤한테 올려. 뒤에 저기를 찍어드릴까요? 그러면 4대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4대. 네, 지금 오신 것이 4대. 그랬으니까, 시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니, 교회를 이렇게 막 붙여놨다. 좀 떨어져서 넣지 않고. 그러니까 이 도시가 되게 부유했던 도시예요. 부유했던 도시고. 네,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항상 이 라오디게아처럼 뜨뜻미지근한 신앙, 예, 안일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도시이죠. 예, 그러면서 이때 한 사람의 병사가 조는 걸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한 명의 조는 병사로 인해서 이 도시가 그렇게 이 넘어가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적같이 임하신다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의미가 그 당시의 역사 배경 속에서 여기 언어가 이거 터키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맨 위에 있는 거 터키어. 그렇죠. 예.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영어, 예. 독일어, 예. 네. 독일어. 영어가 없어, 그게? 네? 영어가 없어요. 예. Entrance is charge of. 두 번째 있잖아요. 길이, 예. 두 번째. Entrance is charge of. 아,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Günaydın. Good morning. Günaydın. Türkiş günaydın. Ay şöyle bir yol kalabilir. Kültürel ne? Bu. Ay kırık kırık. Ben de kırık kırık. Ben bunu bayağı da.받았던 교회죠. 네, 상황은 좋지 않아도 네,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굳등해서 이게 칭찬받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마지막으로 해서요. 기둥 사진 찍으시고 우리 도시 라오디게아 다 오셨습니다. 네. 거리의 중심 도로에 여기로 집화들 조심. 조심. 밝혀지지 않은 신전. 저기는 복원 때문에. 네, 여기 저기는 새로 올려놓은 거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신전을 교회로 쓴 거죠. 그래서 다시 저거 어디 있어요? 위에 하얀 네, 저기 하얀 위에 이렇게 십자 깨진 거 돌을 이렇게 쫙 올려놨죠. 네. 그럼 이 교회 건물이었나요? 아 지금 우리 여기 오신 곳이 라오디게아예요. 원래는요 지금은 우물가예요. 우물가, 그러니까 수도 시설을 해 놓았던 것을 이것을 나중에 교회로 이제 교회로 이제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딱 여기에 비유해서 저 뜨겁지도 예 저 온천 가면 뜨거워서 저쪽에서 이 온천을 하면서 그렇게 이 병을 고치는 사람 차갑지도 않은 골로새에서 엄청나게 저 이제 눈에서 이제 눈이 녹아서 그쵸 그래서 엄청나게 차가운 물이 흐르면서 이곳에 오면은 그것도 차갑지도 않고 예 뜨겁지도 않고 그 이 미지근한 그 신앙을 비유를 이제 똑같이 요 자연에다가 이 지역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신 이 라오디게아가 저 히에라폴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7세기가 아니라 AD 17년하고 AD 60년 그러니까 AD 1세기예요. 엄청난 커다란 지진이 두 번이 일어나요. 도시가 폭삭 무너지는데 외부의 도움 없이 다른 도시의 도움 없이 로마의 도움 없이도요 다 자기들만의 경제력으로 도시를 다시 쌓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부유했던 이제 도시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 도시가 많은 교인들 쉽게 알아보시게 되겠죠. 이 교인들 그 도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럴 만큼 이제 아유 괜찮아. 아 그럼 절로 가, 절로 가. 아니 둘이 찍고 셋이 찍고. 그럼 기왕이면 저기 남편 저쪽 오른쪽에 앉고.
지하의 모양을 하는 거겠지요. 못 움직이겠어요. 아, 여기도 아주 그냥 이 안에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이거 봐야 잘 깨진 것 같으니까 칼로만 밟아가 유리 밟히는 거고 칼로만 밟는 거야 빠질까 봐 그거 정말 하나 발견했네.